승마도 이기라. 다섯 점 승마 한번 읽어봅시다. 조현이 바로 하고. 자, 승마 읽어봅시다. 시작. 승마 읽어봅시다. 준비. 자, 2번부터 읽을 거야. 시작. Scientist, develop point shot,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s. 가장 최악의 offenders. Employing technical language to distance. 그러면 일단 distance가 뭐라고? 거리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다음 거 시작. They call kissing is champs, mouse to mouse contact. They call friends between primates, favorite affiliation partners. They interpret showing crowds and tools as being somehow qualitatively from the kind of tool making set to define humanity. 이렇게 잘 쓸 수 있겠어? 조금 이따 또 한번 써봅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넘어갈 거야. 33번 넘어갈 거야. 여기 없어요. 자, 써보세요. 주제. 난독증 환자들은 난독증 환자들은 실제로 개인적 관심사에서 대단한 독자들이었다. 애들 난독증이 뭐야? 글을 못 읽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개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관심 있는 거. 여기에서는 대단히 글을 잘 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인데요. 자, 키 다음에 투 나오는 거 집중. 투 뭐뭐의 대안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써봐. 자, 뭐에 대한 핵심? engagement, 참여와 and achievement, 성취. 참여와 성취에 대한 핵심은 is providing 밑줄 이런 걸 동명사 보호자리. 자, 그리고 선생님 보세요. provide가 뭐다? 제공하다죠? 그러면 뭐뭐를 뭐뭐에게 제공한 거거든? 그럼 사람이 대부분 나와. 거의 대부분. 항상 아니지. 그죠? 그러면 봐봐. with가 쓰여있으면 집중. A with B 하면 with가 무슨 뜻이야? 대답. B를 가지고 A한테 제공한 거죠? 누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일출. 누가 사람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런데 2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누구누구? 야, 집중. 2는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 애기잖아. 그럼 누가 사람일까지? 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문장은 with거든? 근데 선생님 2로 바꿔놔. 그럼 which 바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for도 마찬가지야. for도 누구누구 애기란 뜻이 있어. 알았죠?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해라. 자주 나오는 거야. 적어보세요. 여기 너무 더우니까 힘들다. 유나, 다음 주에 어디가? 전환이요. 어? 야, 애들이 베트남에 뭐 있어? 넌 푸꾸오카, 넌 다낭 가고. 너는 인도에서 왔어. 아이, 웃기고 있네. 좀 더워. 야, 어디 갔어? 너 옷 벗어. 집에. 저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네, 진짜. 쟤 저렇게 벌벌 떠는데? 네? 아니, 안 추워요. 남자답게 버텨라, 이 새끼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뭐 이렇게 있잖아. 있잖아. 광주도 있고. 그쵸?
일본 하면 뭐 떠올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또. 어? 교토. 되게 많잖아. 베트남에도 무슨 뭐 하노이 뭐 많잖아. 뭐 후쿠오카 뭐 다 많잖아. 그치? 근데 외국 애들은 한국 하면 왜 서울밖에 모르는 거야, 이 새끼들? 나라가 좁아서. 서울 아니면 제주도밖에 없어. 어때요? 내가 서울밖에 없어. 넌 너무 한국인이 아니야. 또 많은 데인지 속초도 있고 이제. 사람 많잖아. 어? 사람 많아서 외국인 더 죽어. 속초 하면서 속초도 와야 되는데. 아 뭐 제주도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 제주도 많이 가는 거 같고. 속초도 있고 강릉도 있고. 그렇잖아. 광주, 대구, 부산. 여기 있는데 이 새끼 울릉도도 있고. 다 서울만 오는 것 같아. 왜 서울만 오지? 야 저거 끄면 우리 다 죽어. 한번 해보자. 야, 어떤 무슨 반란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너한테 막 필통 집어넣을 거야? 저거 끄면 우리 다 죽어 진짜. 서약형도가 여기를 너무 골고에 떠는 게 주상 죽어. 한번 다 죽어봐. 벌써부터 얘가 눈을 욕하고 있어요? 아, 벌써 짜증나. 짜증나요? 아 이거 풍력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계속 보세요. 자 합니다. 자 참여와 성취에 대한 키 원은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그죠? 써라 사람 학생들에게 뭘 제공하는 거야? 적절한 텍스트가 뭐니? 글들을 제공하는 거야. 어떤 글들이야? 그들이 흥미가 있을 만한 글들을 제공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흥미 있는 거 흥미 있는 거 안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얘들아 텍스트 뒤에 뭐 있어?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생략돼 있고 맨 끝에 뭘 끝나니? 인으로 끝나죠? 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위치 점점점 인도 가능하고요. 또 인을 앞으로 빼면 시작 인 위치로 가능하다는 것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외운 사람들이 여기 없고 뒤에 인 있으면 처음에 인 위치 딱 쓰자마자 오 얘 틀렸네 이렇게 찍습니다. 안 돼. 알았죠? 좋아. 밥 먹으면 남자들이 땀을 막 비오듯이 먹어. 더러워 죽겠어 아주. 여자들이 하나도 안 듣는데 왜 이렇게 땀 흘리는 거야. 그리고 매운 거 먹을 때 남자들 매운 거 먹잖아. 그러면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여자들이 이게 뭐가 맵다는 거야. 그치? 그 저 뭐지? 마라탕 존나 맵잖아. 아 매운 게 아니라 그냥 마비던데 마라탕. 얘들은 주는 맛있게 먹더라고. 너네 마라탕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마라탕 안 좋아한다고. 너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에 있는 오뎅이 좋아, 떡이 좋아. 솔직히 얘기해. 떡이 좋아. 튀김이 좋아, 떡이 좋아. 튀김이 좋아. 튀김이 좋지. 얘네는 떡이 좋다니까. 빵. 빵 잘 들어보세요. 피자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빵이 있습니다. 너 뭐 먹을래? 무조건 피자빵이지. 식빵 같은 소리 하고 식빵이야. 식빵이야 피자빵이야. 피자. 드디어 피자빵이지. 가능한 거야. 식빵이야 피자빵. 이거 봐.
비지카. 칠빵 피자빵. 그냥 김치 빵. 칠빵 피자. 피자빵이에요. 소금빵 피자빵. 소금. 휘낭시에 피자빵. 완전 휘낭시. 이거 봐, 휘낭시 개 맛없거든. 네? 그 알아? 스콘이라고 알아? 그 약간 돌멩이 씹어먹는 스콘이라고 진짜 개 맛이 없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빵이야. 스콘 피자빵. 피자빵 되게 좋아하는 거야? 네? 스콘 조금 맛없어요. 휘낭시에 맛있어? 어느 정도? 겉털이 너무 겉털이 너무 휘낭시에 원주 나야? 몰라 진짜 처음 들어보지? 알아? 알아? 이거 봐, 안 먹잖아. 안 먹는다니까? 휘낭시에라는 걸 봐도 이걸 왜 먹지? 그 왜 카페 가잖아 카페 가면 요즘에 커피를 많이 팔잖아. 커피는 당연하고 진열 때 빵을 막 이렇게 먹어. 빵 진짜 존나 골른 사람 다르잖아. 남자들 아씨 저 왜 먹지? 아까 밥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밥배와 디저트를 따로가 먹었어. 배가 부벼 터져 죽겠대. 빵을 봐. 또 쳐먹어. 또 나가면서 아이스크림 봐. 또 쳐먹어. 또 살은 내가 다 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먹고 죽은 거 아니야? 아, 약간. 내용이 많이 많아. 왜냐면 중국집 아니라 남자 짜장면 시켰어요. 얘도 짬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사실 되거든. 중간에 이제 탕수육도 시키고 난자와스도 시키고 이렇게 시켜야 돼.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어. 피자 그 레스토랑에 가면 피자 한 판을 시켜. 옆에 샐러드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뭐 시럽도 있고. 그럼 얘네는 이만큼 먹어. 한 입씩 먹어. 한 입씩 먹어. 맛있다. 한 입씩 먹고 하면 이제 다 남아. 우리가 다 먹어야 돼. 근데 나만 살찌는 거야. 근데 여기 왜 남길 걸 이렇게 많이 시켜? 다 먹어보고 싶잖아. 어쩝니까 먹어주니까. 그래서 살찌면 개지랄하고. 살찌면 개지랄하다 이거. 아. 왜 이렇게 배가 남산만 하고. 지네들은 말라갖고 우리만 살찌는 거지. 너도 나 누구 다 먹어? 아니요. 아니야? 너 여자친구 없잖아. 없어? 아? 케이크에 딸기 어때? 맛없어. 케이크 딸기 아메리카노 짜리 있잖아. 아메리카노 짜리 있어. 가정입니다. 나중에 얘도 술도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은 뭐 술 아 이거 하나 들어가겠다. 너 다음 피지? 네? 다음 피지? 안 펴? 됐어요. 안 펴? 됐어요. 그러니까 펴 안 펴? 안 펴요. 안 펴? 네. 세면 달라요. 그럼 너는 저거는 없었어? 민증 그 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 GS 이런 거 왜요? 그러니까 너 늙어 보여서 민증 안 달라고. 성인으로 쳐. 그러니까 달라고 한 적 없어. 한 번도? 네. 민증 다 주세요 한 적 없어? 네. 너 민증 달라고 한 적 없었냐? 민증 달라고 한 적 없었어? 없었어? 네. 이게 언제 이걸 넘어가는 애가 있더라고. 이 말은 즉 무언가를 살려고 한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야.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너 민증 달라고 한 적 있고 있었어 없었어? 아 제가 민증은 항상 검사 안 돼. 민증 항상 달라고 하는데 뜻하니 얘는 뭐 술이든 담배든 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와우. 어제 걸렸습니다. 와우. 뭘 샀는데 뭐였어요? 담배 말하는 거라고. 자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인 동그라미 하고 인 위치로 바꿀 수 있다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재환아 인을 앞으로 당길 수 있다. 너 지금 농구하다 왔어? 네. 이렇게 더운데? 실내도 있지. 실내도 덥지. 에어컨 들죠.
여기 보세요. 자, 스콜라리 하면 학술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야, 드디어. 스콜라리 하면 형용사입니다. 써봐. 형용사. 학술적인. 연구와 나의 티칭은 미줄 have been influenced 미줄 포인트 얘 이름 시작 현재 대답 완료 수동 영향을 깊게 받은 거야 알았죠? 뭐에 의해서? 로살리 핑크의 연구에 의해서 그죠? 자 아무나 시킵니다 이제 너 바라잖아 자, 그 다음 그러면 서준이 해봐 해서 그녀는 12명의 그녀는 12명의 어른들을 했다 후? 매우 성공 그들의 직업에 성공 including 뭘 포함해서? 물리학자 생화학자 CEO 다 포함해서 그쵸? 얘네들이 난독 중이었나 봐 자, 그 다음에 호 다시 All of them 그들의 따라서 dyslexia 오케이? 이게 난독 중이다 난독점을 가졌고 헤드헤드 별표 포인트 헤드헤드 별표 포인트 헤드헤드 과거 완료의 개환경결 중에 뭘까? 계속입니다 계속 가져온 거야. 문제점을 상당한 문제점을 계속 가져온 거야. 어떤 문제? With reading 뭐해? 읽는 거. 들어와 언제 되네? 학교 다니는 내내 그죠? 됐죠? 됐냐? 자 재환이 응답해서. 재환이 기대지 마. 바로 하죠. 자 while은 반면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들아 잠깐만. while이 접속사죠? 맞죠? 그러면 주어동사 나오고 콤마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니 콤마가 되게 멀리 있어 그럴수록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하다가 얘를 까먹어 진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while 다음에 콤마 어디 있습니까? 자, 찾아 learning 안 들려 learning 뒤에 learning? 맞습니다 for learning 뒤에 있는 콤마가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이해돼 안 돼? 제안해서 그녀가 언제 시작해요? While she expected to find 그녀가 밤에 찾는 걸 기대했대 그죠? 네 That 뭘? 그들이 친구? 읽는 걸 피하고 발견 새로운 게 아시 해서 어디 드셨어요? 그것을 바이패스 우회하는 거야 우회 바이가 옆이란 뜻이거든 네.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거 혹은 전략들을 컴펜세이트가 뭐니 별표 뭐야 컴펜세이트 보완하다 뜻이다 보상하다 보완하다 이거 진짜 많이 쓴다 컴펜세이트 그래서 for learning 학습을 위해 다른 전략을 보완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찾을 것을 그녀는 기대했지만 이런 겁니다 야 이해되냐? 그녀가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뭐야? 난독증 환자들한테 그죠? 그들이 자꾸 읽는 걸 피하잖아 그 다음 그걸 뭐 성취할 방법을 막 우회하려고 하고 전략들을 보완할 방법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뭐 했다? 오파스 뭐를? 반대 걸 발견했습니다 반대가 뭐야? 읽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걸 정면 돌파했을 거 아니에요 됐죠? 은서 그 다음에서 네 놀랍게도 자 다일렉시 아가 난독증이죠 근데 다일렉시 S 동그라미 형용사 S부터 뭐야? 사람들이죠? 해보세요 난독증 환자들은 따라하세요 in enthusiastic 야 한번 읽어야 돼 알았죠? 따라하세요 enthusiastic 열성적인이란 뜻이야 알았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니? entrepreneur 기억나니? entrepreneur 안테스죠 해
열성적인 리더들이었대. 그들은 rarely 거의 읽는 걸 피하지 않았어. 얘네들은 읽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난독증인데. 반대로 그들은 책을 열심히 찾았대. seek out이 찾다란 뜻이야. 됐죠? 됐죠? 그 다음 우리 이쁜이 우리 개복치씨 해주세요. 너 말고 아, 네가 개복치라 부르군요. 아니에요 지금. 이 언니가 이뻐 얘가 이뻐. 둘 다 이뻐요. 안 돼 그건 없어. 부자라 불러. 아니야 얘야 얘야. 아니 둘 다 얘라 이거지? 하야 이거 됐어. 아, 들었지? 저한부터 진짜 지나가다 침 한 번 붙었지? 너 따라와. 여기 5층에 화장실 있다. 너 따라와. 유나가 도와주세요. 그치? 같은 학교 출신인 거야. 너 중학교 어디야? 광주. 너도 광주야. 오케이. 크로스. 너 학교. 네. 됐어. 그래서 너는 죽었어. 저 왜 이렇게 저한테 그러세요? 너한테 뭐? 얘는 하는 거 들지. 예? 얘는 하면 진짜 욕하지. 너 학교 됐어? 여자 유서준 같은 거. 아? 네? 자, 계속합니다. 반대로 얘네들은 북을 찾았고 또 pattern think가 discover. think가 발견한 패턴은 계속 was 뭐였다? All of our 그녀의 피실험자들이 개인의 관심사의 passion. 그렇지, passionate가 뭐다? 열성적. 뭐랑 똑같니? enthusiastic하고 똑같죠, 그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뿌꾸씨 해보세요. 뿌꾸뿌꾸? 네. 관심의 분야들은? 발견. 뭘 발견해? 포함했지, 이 시기야. 베트남에서는 이마 include가 포함하다지, 임마. 아, 베트남에서는 지금 발견했다. 종교, 수학, 경영, 사이언스 히스토리, 바이오그래피가 전기문학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포함했고. 자, what matter 밑줄 주어. what matter 밑줄 주어. what matter가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was that he, they read. 얘들아, voraciously 무슨 뜻? 그들은 탐욕스럽게 읽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난독증 환자들도 열심히 글을 읽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자, 1번, 4번, 7번 한번 보세요. 1번, 4번, 7번 한번 보세요. 1번, 4번, 7번 지금 보세요. 자, 1번 드립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보는 거야. 됐죠? 봤으면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자, 합니다 이제. 자, 33번 보시면 됩니다. 33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집중. 1번 보세요. 자,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뭐가 주어야? 핵심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참여와 성취, 의의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는 게 투가 안 보여, 그죠? 뭐뭐의 대안이 안 보입니다. 알았죠? 이건 그래서 약간 좀 암기가 좀 필요해.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어디 있니 얘들아? 이다가 동사입니다. is. 됐니 안 됐니? 됐죠? 근데 앞에 got 이다니까 뭐야? is providing이죠? 됐니? 학생들에게 동그라미. 자, 그들이 관심 있어야 할이 괄호. 그들이 관심 있어야 할이 적절한 글들을 꾸며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자, 한번 써보세요. 아, 쓰기 전에 미안.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자, 집중. 이거 쓸 줄 알아야 문법도 보이는 거야. think가 발견한 괄호치고 패턴을 꾸며주는 거죠. 패턴이 주어인 거야. 동사 어디니? 안 들려. 것이었다가 동사 아니야? 얻다 밑줄 또 was가 동사잖아. 됐죠? 네? 누가? 그녀의 실험 대상자 모두가가 주어고 새끼 주어. 또 열정적이 얻다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were enthusiastic을 쓰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다음 그들이 좀처럼 읽기를 피하지 않는, 이건 그냥 주어 동사 쓰면 돼. 뭐뭐 하지 않는다가 rarely 쓰면 되는 겁니다. 써봐. rarely. 자, 이 반응어가 영어로 뭐야? under, contrary. 그들은 뭘 찾는다? 됐죠? 다음 7번 보세요. 아, 7번 했었니 지금? 근데 내가 아까 몇 번을 열어 했어? 4번 하라고 했죠, 그죠? 4번 보세요. 주어. 그들 모두가 주어.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죠?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로 해야 된다, 원래는. 알았죠? 그래서 있었다가 동사고 난독증을이 목적어고. 그리고 그들의 학력이 내내 별표, 내내가 뭐야? 치킨 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내 뭐? 전치사. 알았죠? 뚫어온. 오기 좋아해. 내내 문제들을 겪어왔다, 겪어왔다 밑줄, 겪어왔다가 동사인데 겪어왔다 헤드 쓰시면 돼. 그 다음에 문제들이 목적어다. 알았죠? 한번 써보세요.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천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야, 안 되겠어. 살짝 손 드세요. 손 도와줄게. 처음부터 안 됐어. 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핵심이니까 key to 참여. key to 참여가 뭐야? 야,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key to 이렇게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거 하나 아는 것만 조금 조금 쓰면 절대 안 된다. 알았죠? key to engagement and 그다음에 이다 is 제공하는 것이다. A에게 A with B 누가 얘기해? 아니지 A도 써야 돼. providing 쓰는 거 아니야? 제공하는 것이라니까. 적절한 글. 적절한 relevant. 적절한 글.
will be. 야, 하나도 웃으면 안 돼. 토마이 누구에게? students, 학생들에게 with 적절한 글.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 정말이야. 학생들에게 providing A with B. 썼잖아. end가 없어. end, head, head, significant problems 있어. 뭐라고 All of them 뭐라고 쓴 거야? 의심 어? head. head지, 과거니까. head, end. 어, 그치. 어, 다이스팩스에 썼지. 그럼 end? head, head, significant. 그죠? 아, 적절한 글이니까. with, 적절한 relevant text. 그들이, 데이 그들이 80대 오비 그치 위치가 없어 위치가 없다고 생각했잖아 provide you students with a text they will be interested 차라리 학년기 내내가 뜨거우시나 뒤에 29번부터 33번까지 다 쓰면 돼요.